제대로 내가 오늘은 존나 빡친 썰 풀게. 내가 존나 어릴 때 벨트를 했거든? 그러니까 벨을 누르고 튀겼어. 근데 거기 아저씨가 나를 존나 어?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. 내가 한 10번쯤 했을 거야.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벨이 보이잖아? 그럼 그냥 띵 누르고 지나다니면서 또 그 골목길에 있었거든?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그 골목을 거쳐갔어야 됐어. 그래서 난 그냥 평소와 같이 그냥 띵 누르고 가고. 난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했어. 그냥 내가 누르면 누르는 거지 했어. 근데 갑자기 내가 누르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존나 화내는 거야. 그래서 뭐지? 이상한? 나 존나 열받았잖아.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잡혀가지고 저는 뭐 경찰을 부른다니 뭐니. 와, 나 그때 내 인생 처음으로 경찰 그런 걸 겪어봤어. 와, 나 진짜 존나 빡쳐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걔가 부모한테 연락을 한 거야. 그 싸가지가. 근데 사실 내가 잘못한 거라서 할 말은 없는데. 하여튼 그때 이후로도 벨트 했지. 벨트가 재밌어. 지금도 뭔가 벨트 마려운데? 벨트 한번 해봐.